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야. 유성준이가 뭘 잘못했는데? 알겠습니까? 애는 모병제야. 군대는 안 가요. 여자고 남자고 한 달간 논산 훈련소 가서 교육은 받아야 돼. 남녀 차별 없어요. 한달 훈련 받고 여자도 전쟁 나면 총쏠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남녀 여자가 무기를 다루는 거는 똑같아. 그걸 할줄 알아야 돼. 그래 놓고 한 달만 딱 하고 나면은 군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군대는 누가 가냐? 월급 받는 사람들. 모병. 알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지금 같은 60만 명이 아니야. 군인은 줄이면서 군인들의 봉급은 최하 200만 원 이상이야. 그러니까 나이는 20살부터 80살까지 누구나 군대를 올 수가 있어. 지원하면은 다 받아줘. 알겠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장군으로 제대했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다 군대 가서 월급 받고 지금 군인들처럼 군대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부대에, 같은 내무반에 70에서 80, 20살 같이 근무해. 그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총을 메고 훈련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좀 힘들면 밑에서 받아줘. 그러니까 이게 내무반이 분위기가 썩 좋아. 막 욕하고 이런 게 없어. 내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한창 공부해야 될 아이들 거 갖다 놓고서는 여기는 사회는 실업자가 득실득실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군대 갔다 와서도 직장 못 가고 실업자로 있는 사람, 할일 없는 나이 든 사람들 군대 가서 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공부하고 기술 배우게 내보내. 군대 안 보내. 알겠죠? 그러나 남자, 여자 누구나 논산 훈련소 가서 한달 교육은 해가지고 기관총 정도는 쏠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응? 알겠죠? 그래서 미국처럼 유사시에는 집에 도둑이 오면 집에 총을 가지고 쏠 수도 있을 정도의 여자들이 이스라엘같이 용감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여성들이 내가 대통령 된 이후에는 20살이 넘은 여성들은 논산 훈련소 가서 한 달간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거는 여성을 남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야. 좋은 거죠? 그러면 그 딸들이 그거 갔다 오고 난다면 상당히 담배도 끊고 건전해지는 여자애들이 많을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남자와 같이 군대 훈련을 한 달간 받고, 남자도 한 달로 받고 제대야. 제대고 군대는 월급 받고 간다는 거. 그리고 군대 갔다가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싶으면 또 들어가고 10번 20번을 해도 국가는 받아주는 거야. 좋아 안 좋아?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밥 먹고 살 길이 없네. 군대 가면 되는 거야. 지금은 군대 안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또 죄를 지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실업자 문제를 농업 뉴딜로 400만 명, 500만 명을 없애버리고 군대로 한 30만 명이 들어가 버려. 실업자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단력이 우선 뛰어나. 어떤 인류 역사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자가 신인이야. 자, 영어고 한글이고 글잘 쓰는 데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 잘 써. 아니, 잘 쓰죠? 뭐, 말 잘하죠? 내가 마이크를 잡으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불안한 거야.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야. 유성준이가 뭘 잘못했는데? 알겠습니까? 그 월급 돈 1, 20만 원 주는데 꼭 군대를 가야 돼? 그게 애국자인 줄 압니까? 군대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은 연예 활동 열심히 하게끔 풀어줘야지. 그거 다 족쇄를 채워서 3년간 군대 갔다 오면은 유성준이라는 사람은 없어. 운이 한참 치고 올라갈 때는 어디 가서 군대 생활 해버리면 운이 팍 죽어버려. 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유성준이라는 사람을 격려는 안 해주고 저 사람이 막 대한민국 군대 나갔다. 그놈은 대한민국 그 사람 일을 갈 거야 아마. 그래 안 그래요? 군대에는 간다는 자체가 강제로 가는 거지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있나? 근데 지는 가기 싫으면서 남은 안 갔다고 쉐리 비난하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젊은이라면 이거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거야. 알겠죠? 외국의 교포가 그나마 군대 안 가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유성준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군대 제도 좀 바꾸라고 해야 되는 거야. 돈은 엉뚱한 놈들이 다 도둑질해서 까버리고 군인들은 돈 몇십만 원 주는 게 그게 월급이에요? 안 돼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말이야. 아니 몇십억씩 받아가는데 군대 가서 보초서는 젊은 애들은 한 달 월급 몇십만 원이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아들을. 그래가지고 훈련 받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애가 있어. 그리고 뭐 불구자 된 애가 많아 군대 가서. 그걸 그냥 애를 막 훈련을 안 하던 애들 막 들이시게 애들이 병신이 된 애들이 많아요. 뭐 군대에서 죽은 애도 많지만은. 알겠습니까? 네. 나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남의 엄마가 낳았지만은 목숨 걸고 낳은 자식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걔들을 보호해줘야지. 그걸 유성윤이 저거 군대 안 갔다고. 그게 그 사람들은 군대 가고 싶을까? 자기는 안 가고 싶으면서. 알겠죠? 네. 절대 우리는 최진실이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짜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최진실이 얼마나 억울하면 자살을 했겠어요? 제가 쓴 방금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주 언어야 우주 언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청년 해방 5대 공약 이거 우리 청년들을 해방시키는 거야. 내가 대통령 선거 때 나가서 딱 요놈을 들고 TV 토론할 때 탁탁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냥 청년들 뭐 어느 당을 찍는다 어느 당을 찍는다 샀다가 허갱령이다 이거 국가 행된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